원래 엄마의 성향 자체가 나를 좀 공주처럼 대해줘야 되고, 맞아. 응. 막 아기자기,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응.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먹어도 응. 나는 아직 어린 소녀고, 예쁜, 아가씨고, 막 이런 마음, 소녀 감성이 굉장히 크신 우리 엄마야. 예, 맞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남군은 응.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맞아요. 세상 무뚝뚝해. 본 지금 내 남편이 저럴 때는 그렇게 좋다가도 떠나가요. 그쵸. 네네. 같은 그냥 집에만 있을 예. 뿐이지 그냥 거의 남남이랑 그냥 뭐 하숙집 내가 운영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냥, 네. 눈도 안 마주치고. 왜 우리 자궁살이라고 얘기하잖아. 네네네. 자궁살이 뭐냐면 처음에는 막 땡겼다가 막상 잠자리를 하거나 나랑 오래 사귀면 갑자기 급하게 쉽게 질려버리는 거야. 쳐내는 살이 어떻게 보면. 근데 엄마한테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죽고 막못 살았던 사람도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엄마가 지금 마음속에서 그립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기다리지? 예. 언제 다시 돌아와요가 엄마는 정말 궁금한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거는 그런데 다 그게 필요 제일 없어. 궁금해가지고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지금도 말하면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속 생각, 얘 마음은 지금 대체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하루 세 번씩 계속 전화 왔어요. 요즘엔 한 하루 건너나 길에 이틀 건너가는데 그거 못 참겠어요. 막 너무 그리워가지고. 또다시 가. 딱 좋았던 건 3개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가 마음을 접으셔야 될것 같다. 이 소리가 나와. 자기도 그렇대. 뭐 있겠다. 나도 뭐 있겠다. 그러는데 지금. 근데 못 오잖아. 그 전처럼 안 하잖아요. 마음만 그런 거야. 예를 그때까지 가려고 들어서 그랬어요. 엄마가 본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그냥 성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맞아. 내보고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거 내가 밀어붙여서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욕심쟁이지.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한번 만나자. 만나서 왜 거짓말하고 그랬나고 서로 물어봤지.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저기 내가 이혼하고 같이 살자면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는데 몇번 물어봐도 이혼 아예 같이 안 산다니까 자기 여자를 만났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아유, 이제는 무슨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슨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아들이고 뭐이고 이제 그치, 나중에 그치. 알겠지 하고 이혼하고 살자 했는데 여자 사진 딱 오르니까 그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너는 일단 아무리 좋다가 여자만 딱 나타나면 가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이혼하냐. 내가 너를 네가 살다가 또 어느 여자 나와 나타나게 되면 나를 외면하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하고 아들도 반대하는데 이혼해 나중에 내 집에 가내 자식들을 어떻게 그치, 보냐고.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그리고 얘를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그건 잘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선택하신 건 잘한 건데, 잘했죠. 엄마가 이 아저씨가 정말 그 아저씨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그 아저씨의 행동들, 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도 채워줬기 잘하고 때문에 예 그게 좋은 100점 거야. 100점 예 맞아요. 모든 게다 100점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는 아저씨 꽝이야. 그래 이 여자한테 미쳐버리는 건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걔가 나 나를 걔가 그몇년 어간에 사귀는 어간에 여자가 없었어. 있으면 갔지. 그간에 그쵸. 없었으니까 나하고 그랬는데 또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내가 둘이 이렇게 어쨌든 그냥 걔가 부부로 안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소개해주자마자 바로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밀어넣을 얘를 수못 있는 거지. 믿어서 갈팡질팡함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해주지 않았으면 안 만났을 건데 응. 소개를 안 해줬어도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은 갈건 맞아, 맞아. 마찬가지고요. 예. 그냥 이 아저씨랑 계속 이렇게 만난다 해도 부부 연은 없어요. 그 분이랑. 네. 그리고 아저씨 내 지금 본 남편이랑도 응. 이별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내 이혼 수속 하자. 막 준비 다 했다가, 아유, 그래. 니뭐 다른, 그러니까 얘 여자 없다 하니까. 거기 내가 갈팡질팡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그뭐 철학을 보는데 가니까. 아유, 없다고 또 거기서 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더니 그런 줄 알고 막 이혼 수속했어요. 그래 하는 도중에 사진 딱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 없다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막쭉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인연은 따로 있고요. 엄마랑 통화하면서 나도 너 그리워 보고 싶어라고 해도
엄마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그 여자한테 엄마랑 전화 끊는 순간 그 여자한테 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워하지 말라고. 왜 그리워해, 그런 사람을. 그래서 내가 막 어떨 땐 어차피 막, 내 남자 아닌데. 근데 지금 아직은 그 전에 쌓았던 정 잊지 못해가지고, 그정못 잊어갖고 엄마 끙끙 앓고 혼자 가슴 아려면 엄마가 바보야. 헤어진 지꽤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통화하고 하는 거면 이 아저씨는 한 달이 걸쳐놓는 거야. 그 엄마 이용해먹는 거야. 또다시 잠깐 왔다가 또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동창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끝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이런지 알아요? 지금은 여자를 만났는데 아직은 살아봐야 자기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나이 먹고 맨날 여자를 바꾸겠나고, 이제 삶을 끝까지 살라고, 그러니까 모른대 살아봐야 안 돼. 살다가 뭐 아까 쟤뭐안 살고 네가 다시 살면 되지 이래요. 나하고 다시 산대.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놓는 거라고. 근데 엄마 그래서 봐봐, 내가 모르면 모를까 다 알면서 여기저기 다 쓰시고 다녔던 사람인데 막판에는 다시 너한테 갈게 하고 오면 그거 받아주면 엄마 자존심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 너 미쳤냐 내가 막니 그래, 어 그러니까 딱 끊어내고 이제 정 끊어야 될 때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성격적으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아기자기 못하는 아저씨 옆에 있잖아. 그래도 그냥 무던히 있던 내 남편이야. 봤을 적에는 진짜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지금 얘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그래 서로 막 서로 그 외면하고 감정이 너무 오래 묵었으니까. 예 맞아 그래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은 안 하잖아. 예 말이 없어요 그니까 눈도 안 그냥 마주치니까 무던한 아저씨라고. 그 막말로 남자 하기는 여자 나름이라고 옛말에 그랬잖아요. 무던한 아저씨여도 엄마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했으면 나는 되게 행복해요.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아저씨를 조금 바꿔놨으면 그래도 그거 반이라도 따라줄 아저씨였어. 맞아요. 내가 근데 엄마가 싫으니까. 쳐냈잖아. 예, 내가 맞아, 맞아. 지금 그 동창이라는 아저씨는 그냥 옵션이었던 거야. 잠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부부연 없어요. 평생 같이 갈 사람은 아저씨야. 아, 그래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아저씨한테 따뜻한 말이라도, 우리 딸이 그 말해요. 따뜻한 밥이라도 하면서, 요즘 당신 건강 괜찮아? 아픈 데 없어? 라든가, 아니면 밥한끼 같이 해. 라든가, 당신 좋아하는 거밥 이거 했어? 같이 먹자. 라든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점점 아저씨를 땡겨오면, 아저씨 이제 옛날만큼 고집 그렇게 많이 안 세요. 연세 들어서. 옛날엔 술주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옛날만큼 안 그러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땡겨오면 아저씨가 아마 엄마한테 못 해줬던 거 배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 있고요. 내본 남편한테 다시 바라봐. 그러니까 요 아저씨한테 반 했던 거 반만 아저씨한테 하면 이 아저씨도 그 이상으로 할 거란 뜻이야. 근데 얘는 난 진짜 계속 나를 자기도 갈팡질팡이라 그거를 했지. 엄마가 끊어내야 돼. 그거 받아주지 마요. 엄마가 노란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한테. 카사노바라니까 딱 끊어내요. 그게 엄마 살 길이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했어요. 너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조금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나갈까 봐. 그래가지고 내가, 너 어차피 이제는 우리는 끝난 사이니까, 그냥 전화도 하지 말고, 그래, 내가 그 말했어. 근데, 아니, 얘좀 봤어도 전화하는 거는 괜찮지 그거는 자기 않는다고. 욕심인 거고, 자기 사리 욕심 챙기는 거잖아. 그걸 왜 받아주고 그걸 내 지금 있냐고요. 무슨 만나고 있냐고, 아직은 옆에도 없는데, 이래서 아, 그래. 하지 말을 너무 마. 잘해, 말을 너무 잘해. 정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내가 거기에 맞아, 녹아내리면 맞아. 받지 말라고, 그냥. 엄마도 계속 이중적인 마음 가지고 혼자 힘든데 얻는 건 하나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뭐하러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차단하세요. 그냥 지금 기분은 같이 앉아 밥 먹어도 좋으니까. 아니, 밥만 그거 먹고. 밥한끼 먹으면서 얼굴 보는 거, 그밥 먹는 시간 좋다고 엄마 평생 더 피해볼 게더 많아. 그거 선택했다가. 이 남자한테 가잖아. 엄마 아저씨랑 사는 거보다 더 힘들어. 내 지금 그게 그 마음이 들어요. 참 나왔네. 예, 오늘 오늘로 속이 딱 편하다. 종지부 찍어. 그냥 문자로 보내든, 그냥 쌩까든, 엄마가 차단 딱 하고, 그냥 말아버려.